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비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cm, 15cm 종이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반만 접겠습니다. 반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반. 그리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에 반을 접을 겁니다. 여기와 여기에 반. 쭉 펼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접은 요 부분, 반을 접은 요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여기 반을 접을게요. 펼쳐주시고 또 이렇게 반을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끝부분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시고 다시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좀 넓게 접은 부분, 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반을 가운데 접어주세요. 꾹 눌러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접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접힌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거를 얘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접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접을 겁니다. 이쪽도 이렇게 눌러주면서 가운데 요 라인에 맞춰야 되겠죠? 가운데 부분이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상태로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해주세요. 이 상태로 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 된 부분을 이쪽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자, 접었으면 돌려서 얘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얘를 여기 요개를 벌려주시면서 가운데 요 가운데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 맞춰서 눌러줍니다. 펼쳐주는 거죠. 펼쳐주는 거예요. 날개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나비 형상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그걸 꾹꾹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이렇게 접을 겁니다. 어떻게? 얘를 들어주고 이 부분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꾹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들렸잖아요. 들린 걸 자연스럽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평평하게 되도록 눌러주세요. 자, 여기다 한번 접어볼까요? 쭉 들어주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쭉 접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눌러줄 겁니다. 이게 눌러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얘를 속으로 쏙 집어넣을 거예요. 벌려서 속으로 쏙 집어넣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속으로 쏙 벌려서 속으로 쏙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벌려 보시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렇게 자 들어서 접을게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살짝 좀 더 뾰족하게 좀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살짝 뾰족하게 접어줍니다. 뾰족하게.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모으세요. 꾹 눌러주시고. 자, 얘를 이렇게 접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접을 거예요. 요게 만나도록, 거의 만나도록 접으시면 돼요. 접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접었으니, 얘는 여기 이제 부분을 이렇게 꺾어줘서, 반대편으로 꺾어줘가지고
대칭이 되게 좁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이걸 눌러주세요. 눌러주는데 여기를 벌려서, 뒷부분을 벌려서 자연스럽게 벌려가지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얘를 둥글둥글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돌려서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살짝 꺾어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여기도 살짝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집어넣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둥글스름하게 됐고요. 자, 여기 부분을 할 겁니다. 여기 부분을 요 라인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을게요. 삐죽하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반을 접을 겁니다. 어떻게? 그냥 과감하게 접습니다. 잘 안 접어질 수 있는데 얘도 과감하게 꼬집어 주세요. 꼬집어서 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 부분은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또 오므려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부분도 꼬집어 줄게요. 이렇게 꼬집어 주겠습니다. 꼬집어 주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꺾어주고, 얘도 한번 꺾어줄까요? 뭐 끝부분만 살짝 꺾어도 되고, 됐고요. 여기 부분도 자연스럽게 집어주고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 라인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좀 해주면 좀 더 입체감 있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면 좀 더 휙휙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숨겨주시고요. 짠! 그러면 이쁜 나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이쁜 나비 한번 접어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